even writing about seeking psychiatric help in his 2016 solo track, The Last. I know that you've talked about your struggles about mental health and about depression before, and I wonder if you like to give encouraging messages and what, if anything, you've learned throughout this pandemic. 이게 사람이 이제 터널을 지나갈 때 조그만한 불빛이라도 있어야지 사실 그 불빛을 따라가면서 이제 터널을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앞에 있던 모든 스케줄들, 투어와 모든 스케줄들이 다 취소가 되는 거 보면서 저희들 또한 붕 떠서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과 그리고 저희들 또 어느 정도의 우울감이 분명히 존재했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이제 코로나 블루를 이제 너무나도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었고 모두가 함께 힘을 내서 함께 힘을 모아서 변화를 해 가야지만 이런 상황들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And on the other side, they're hoping to see and connect with ARMY once again. 가장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를 믿고 응원하고 저희의 모든 거를 다 안아주시는 저희의 팬분들, 아미분들을 이제 실제로 눈을 못 마주친 지가 거의 한 1년 반, 2년 가까이 정도 되는데 그게 가장 그립고 제일 가장 보고 싶은 것 같고 그리고 저희도 사실 하루빨리 팬데믹 상황이 끝나가지고 가장 하고 싶은 게 어떻게 보면은 공연이거든요. 그래서 참 이 공연에 대한 뭔가 되게 이 마음이 큰 만큼 하루빨리 상황이 좋아져서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백신 접종을 해서 이 상황들이 좋아져가지고 좀 공연할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그게 뭐 팬 여러분들도 원하실 것 같고 저희도 너무나도 원하는 거고 참 사람 대 사람으로 뭔가 대면을 해서 뭔가 같이 이야기도 하고 또 포옹도 하고 이런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.